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옵티머스라고 하는 사모펀드, 이게 5천억에 이르는 환매 중단, 금융 피해를 발생시켜서 지금 현 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혁진이라고 하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창립자, 임종석의 대학 동기. 그런데 2018년 3월 당시에 횡령 두 건, 조세 포탈, 그 다음에 강간치상, 상해, 무려 5개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유유히 해외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지금 LA, 캘리포니아 쪽에 있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가. 그리고 이혁진은 2018년 3월 22일에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현장에서도 나타났고, 또 베트남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UAE도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혁진이 국내에서 검찰 수사를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는데, 대통령의 순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요. 이혁진이요, 지금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소 중지 상태 아닙니까? 이혁진은 이제 주요 피의자가 해외 도피 등으로 잠적하면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 이제 기소 중지 상태인데, 기소 중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미국의 주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이 해외에서 한인회 활동을 하면 그 해당 지역의 그 총영사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도 우리 총영사관이 있는데 그쪽하고 교류도 자주 한 것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곽정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하고 인터뷰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곽정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의 말에 의하면 작년 중순쯤, 그러니까 2019년 중순쯤에, 그러니까 이혁진이 거기 현지에서는 알렉스 리라고 그 영어식 이름을 쓰는 모양입니다. 알렉스 리가 한인회를 돕고 싶다고 찾아왔다. 젊은 세대가 필요했기에 한인회 사무총장 일을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인회 사무총장은 지역 행사를 준비할 때 총영사관과 일을 진행한다. 행사장 등에서 총영사관 고위 인사와도 여러 번 함께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요, 그, 이혁진이 현지에서 뭐 한국 김치, 뭐, 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이혁진의 그, 사무, 사업체도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건물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한인회장 말에 의하면, 이혁진이 하도 자원봉사 그 사무총장 일, 한인회 사무총장 일을 열심히 했길래, 했기에 한인회 측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그리고 이혁진은요,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젓이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사무총장으로 뭐 이렇게 이름과 사진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내에서 횡령, 조세포탈, 강간치상, 상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악용해서 해외로 출국해가지고, 더군다나 미국의 아주 뭐 그 외진 곳도 아닌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대도시의 한인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체가 그 한인회 회관 건물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다. 그리고 현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고위 간부들하고도 자주 접촉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니까 이제 이
거기 박준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에게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 박준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와는 통화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현지 한인 회장, 샌프란시스코 현지 한인 회장, 곽정현 회장의 말에 의하면 그 박준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이혁진 소식을 듣고 먼저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거 정말이냐 하고 상황을 물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총영사하고는 이제 통화를 못했는데 정광용 부총영사하고는 기자가 통화를 했습니다.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 그냥 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총영사가 부임한 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한인회 행사 때 행사장에서는 한인회 회장이라든가 이사장을 만나지 사무총장은 알지 못한다. 애써 이혁진과의 어떤 연관성을 차단시키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영사인 자신도 이혁진을 행사장에서 세번 정도 만났는데 기소 중지자라는 사실은 한국 기사를 보고 알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기소 중지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데 수사 중인 그 피의자가 어디 출국을 하거나 어디 잠적을 해가지고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종결. 그래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일반적으로 기소 중지라고 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처분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혁진이 이미 이제 해외로 도피한 게 사실이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거죠. 제가 이혁진의 3대 미스터리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 그랬죠? 2018년 3월 22일에 3월 22일에 출국하도록 그냥 방치해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5개 혐의로 이제 한 군데는 또 서울중앙지검이고 또 수원지검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당연히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왜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혁진이 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또 연합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신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외국을 들락달락 할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요, 매우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얘기하는데 사실은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자기가 주로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하이에 머물고 있었는데, 2018년 3월 21일, 옵티머스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이혁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회사를 뺏겼다. 설립자인 자신이 회사를 뺏겼다. 그러니까 요번에 5천억 금융사기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이혁진이 옵티머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건 맞습니다. 2017년 7월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아마 뭐 와신 상담하면서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다가 2018년 3월 21일에 옵티머스 주주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 말대로 하면 빼앗긴 회사를 되찾기 위해서 대주주 변경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자기로부터 회사를 빼앗은 요번에 구속된 그 김재현 대표란 사람 그쪽에서 그쪽이 결국 제압당하면서, 물리적으로도 제압당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억울한 사연을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하소연하려고 최종구 위원장을 찾다 보니까 최종구 위원장이 그 다음 날, 3월 22일 베트남
그 대통령 순방 때 같이 동행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 베트남으로 자기가 가면은 거기서 최종국 위원장을 만날 수 있겠다 해서 자신이 청와대 공식 수행단 이런 데 또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가는 그 기업인 그 명단에는 없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표를 끊어서 간 것이다 한 것이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최종국 위원장을 만났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도 지금 뭐 그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공식 수행단이 아니었고 아니었는데 행사장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잠깐 들어가는 일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의 도움 없이 자신이 그냥 여길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연합뉴스 측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행사장이 어수선했다. 그래서 그냥 쑥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거 대통령 경호실을 감찰을 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쑥 들어갈 수가 있었던가. 이혁진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청와대 경호망이 뚫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동남아 하면요, 그때 왜 1983년에 미얀마 아웅산 테러 이거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아웅산 묘지 거기에 북한의 공작원이 미리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그 테러가 있어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건데, 이 말대로 하면은 정말 청와대 경호가 구멍이 뚫린 거다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혁진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냥 자기는 별 제지 없이 쑥 들어와서 최종국 금융위원장 만나서 하소연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UAE는 왜 갔느냐, UAE는 왜 갔느냐에 대해서 말이죠. 이혁진은 그냥 자기 개인 의사고 그냥 자기 자유다. 내가 자기 돈으로 표 끊어서 갔다. 그런데 재밌는 건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베트남만 동행을 했지요. 예. 그 UAE에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구 위원장에게 이렇게 그 로비를 하려고 그러면, 하소연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냥 오히려 최종구 위원장을 따라서 국내로 들어오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럼 UAE는 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개인 의사고 자유다. 그런데 바로 임종석이 베트남 일정에는 오질 않았지만 UAE 일정에는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 가서 또 임종석을 만나서 임종석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하소연을 하려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이혁진의 이제 소재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이혁진이 2018년 3월에 베트남과 UAE를 거쳐서 미국에 정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 현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 중순경에 이제 한인회에서 일 좀 도와드리겠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년 이상 지금 그 이혁진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럼 이혁진의 미국의 그 비자 상태는 어떤 건가? 그러니까 그 UAE를 거쳐서 미국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노비자로 들어가서 한 3개월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했대지만 지금 2년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뭐 사업체를 운영하면 뭐 그런 걸 등록해갖고 현지 그 사업체 운영에 맞는 현지 비자를, 취득했던가, 아니면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범죄인 인도 요청, 이거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은 대검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또 뭐 좀 상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또 이제 외교부하고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루빨리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이혁진의 소재, 심지어 뭐 사업체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도피한 게 아니다. 자기는 도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외교부 측과 협의를 해서 이혁진의 거기서 지금 체류자기가 어떤 건지, 불법 체류자라면 불법 체류자를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미국 당국과 협조해서 하던가, 또 한국과 미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서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국내로 다시 송환을 하던가, 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거를 지금 보면요. 이게 그냥 버젓이, 숨어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한인회 사무총장까지 하고, 그리고 그 한인회관을 무료로 자기 사업하는데 그냥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행사, 거기에도 등장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범죄자를 어떻게 버젓이 놔둘 것인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추미애가 없애버렸는데, 거기 출신의 한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기소중지 상태인데 총영사관 측과 대놓고 교류를 이어왔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누군가 믿을 만한 배경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 당국의 재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이혁진을 국내로 송환해야 된다. 송환해야 된다 하는 건데, 지금 당시 중앙지검에서 한 건을 맡았고 수원지검에서 네 건을 맡았는데,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런 수사 관련된 거, 그거를 이제 공개 발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얘기할 수가 없다.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하루빨리 이혁진을 국내로 송환하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당시 검찰서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던가. 이걸 밝혀야 됩니다. 왜 이혁진을 출국금지 조치를 안 해놨던가. 당시 담당 검사가 누구였고, 그 검사는 왜 이혁진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이도 왔다 갔다 하고, 베트남 유해에 거쳐서, 그렇게 해외 도피하도록 그렇게 방조를 한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당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소중지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이것도 내부 감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 쪽에 부당한 외압을 가해서 이혁진의 출국금지 조치를 막아준 그 권력 칠세가 있는지, 또 기소중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혁진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무슨 70억 원의 횡령, 또 1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빌려놓고 갑시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 돈을 80억 원이나 빼돌린 겁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금융사기범을 떠나서요, 무슨 성범죄가 여러 건 있고요. 그 다음에 폭행. 심지어 2012년 12월 대선 당시에는 자기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자기보다 20살 많은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한 그런 폭행과 성폭행, 사기, 횡령, 이런 전과가 무수히 많은 사람인데, 이미 그러니까 해외 도피 전에 그런 전과가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가. 이게 이혁진 3대 미스터리 중에 가장 큰 건데, 윤석열 총장은 당시 왜 검찰에서 그랬는지 그거를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